광명시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수 대비 감염률이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광명시 시민운동장에 설치된 선별검사소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19일에는 누적 확진자가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광명시는 인구수 대비 코로나19 감염률이 경기 지역 지자체 가운데 유독 높은 상황입니다. 광명시의 19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503명으로 시민 530명당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률은 약 0.17%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보다 감염률이 높고 인구가 2.5배가량 많은 화성시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의 감염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거의 비슷한 하남시와도 큰 격차를 보입니다. 광명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서울과 인접하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자차로 10분 이내에 서울시 가산과 구로 디지털 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맞닿은 구리시도 0.18%의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광명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힘내서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그 모두가 안전하게 접종 끝나고 코로나19가 연말에는 없는 상황에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명시는 타 지역, 특히 서울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